얘는 워낙 합리적이지. 아, 진짜, 그건 맞네. 해당 출입하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아, 예, 나는. 오늘 그 검찰 개혁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검경수사권의 교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오늘 논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은 결국 검찰에 있어서의 인사, 예산, 감찰의 독립 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의제도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밖에 저희는 이 사법개혁의 틀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특히 이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갔을 경우에 또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또 그 안에서 또 제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줄곧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도 계속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했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사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특히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논리와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그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 이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이 검찰의 이 권력에 대해서 특수부 폐지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특수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특수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당은 애당초부터 특수부를 축소하는 안을 저희 당 당론으로 저희가 3월에 제출한 당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 안은 특수부를 6곳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하는 안이었습니다. 검사 숫자도 제한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 한마디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기본적인 검찰개혁안과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 논리고 또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그러한 논리하고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입맛대로 멋대로 하는 검찰 그리고 사찰기구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특별검찰이 되고 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그 오늘 민주당이랑 조금의 좀 접점을 좀 찾은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 각 당의 안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특히 각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이렇게 완벽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마 민주당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